저는 이번 전시에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노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이렇게 붙여나가게 된 이유는 그 종이를 여러 겹 붙이다 보면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어떤 일정한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했고 그것이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성 있는 새로운 매체, 매개로 변화된다라는, 전이된다라는 사실이 저는 재밌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술가란 무엇인가? 예술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접했던 책 중에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대장장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장장이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서로 이질적인 어떤 금속들을 하나로 뭉쳐서 전혀 다른 제3의 금속으로 만들어내는, 융합시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나와 있고요. 대장장이란 자기 내부에 구멍을 뚫어서 서로 다른 영역을 이어주고 접합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어떤 대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술가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장장이가 금속을 접합하듯이 예술가는 서로 다른 어떤 지점들을 자기 내부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의 작업이, 저의 작업이 그런 지점에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타일벽 작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계속 붙여나갔던 작업들은 이전에 한두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타일벽을 계속 병렬시켜서 붙이는 작업은 사실은 머릿속에만 상이 있었고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고 그것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작가가 전시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타일 스티커를 벽면에다 붙일 생각을 한 거는 이전 작업들이 그 이미지를 앞뒤로 붙여서 어떤 물질성, 무게감 있는 덩어리를 만들어냈던 것과 다르게 이것이 좌우로 넓게 펴져나가면 또 다른 어떤 이미지로 재편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가 담은 이미지 중에 그냥 타일의 어떤 프레임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타일이 벽면에 붙여졌을 때 생기는 그 매질이라고 하는 시멘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미지를 프린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매지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전체 프레임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것이 프레임을 해체시키고 그 프레임을 무산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언젠가 제가 지하철을 타고 타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이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간판,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것이 이제 각각의 기둥들이 돌아가면서 1, 2, 3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연속해서 보여주는 간판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구조적으로나 어떤 형태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그것이 물결 치듯이 쫙 넘어가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업으로 어떻게 하면 표현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거기에 이미지를 제가 프린트해서 붙이는 대신에 거울을 이용해서 전시장의 풍경 그리고 관람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까지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거울을 준비해서 그 3면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미지는 15초마다 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미지가 평면화되어서 커다란 거울이 되기까지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들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변할 때 전체 이미지가 사라졌다가 다시 맺혀지는 듯한 그런 효과들이 저는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